김승겸 합참의장이 20일 공군 38 전투비행전대와 미8 전투비행단,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과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결전태세 유지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김승겸 의장은 공군 38전대에서 지휘관 참모들과 함께 예상되는 도발 유형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적은 우리가 예측치 못한 방법과 시기에 도발할 것이라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출격해 응징할 수 있는 결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미8전비를 방문해 주한 미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실전적인 연합훈련을 통한 팀워크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는 실질적인 전투준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함대를 방문한 김 의장은 전시 한미연합해군이 해상에서 성공적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상호 운용성이 보장된 가운데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참과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 관련 작전부대 지휘관, 참모들과 합동 전술 토의를 하면서 서해 접촉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적 도발 양상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토의를 마치고 적이 도발하면 두 번 다시 NLL을 넘보지 못하도록 일격의 적들을 격침시켜야 한다며 실전성이 향상된 훈련을 통해 전투 행동이 체득되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